유네스코가 정한 죽기 전에 가봐야 될 세계의 100대 명소 중 한 곳인 불가리의 릴라스톤 촬영합니다. 릴라스톤의 전경입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스톤 규모도 엄청나게 크고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야. 스톤이 이렇게 큰 것은 제가 여러 나라를 돌아다녀 봤지만 처음 봤습니다. 무슨 스톤이 이렇게 이쁘지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산속으로 한 20km 들어왔습니다. 차를 운전해서. 정말 놀랄만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스톤을 이 산속에다 지었는지 정말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수없이 많은 스톤을 봤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궁궐보다도 아름다운 스톤은 처음 봤습니다. 이곳은 스톤 안에 있는 성당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물론 안에서는 촬영이 안 되겠죠. 멀리 차를 타고 2시간, 소프에서 차를 타고 2시간 온 보람이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스톤 안에 있는 성당 주변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성당 변두리입니다. 벽화가 정말 뛰어납니다. 이 스톤의 구조는 4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뺑 둘러 4층으로 되어 있는 스톤이 보입니다. 참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유네스코에서 정할 만합니다. 성당 도움의 모습입니다. 스톤 안에 있는 성당 도움의 모습입니다. 색깔도 아름답고요. 참 정말 대단합니다. 저 뒤에는 만년설이 있습니다. 아, 참 아름답습니다. 다시 한번 릴라스톤 내부에 있는 전경을 찍고 있습니다. 스톤 안에 있는 성당의 모습입니다. 스톤 안에 있는 성당의 모습이고요. 가장자리는 수사님들이 쓰는 방입니다. 성당 입구에 있는 지금 벽화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성당 입구에 있는 벽화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성당 안에는 촬영이 안 되기 때문에 바깥에서만 촬영하고 있습니다. 성당 스톤 안에 있는 성당 옆에 있는 벽화입니다. 안에는 촬영할 수 없어서 성당 외부에 그려져 있는 벽화만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스톤은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사진을 촬영해도 엽서처럼 나옵니다. 무슨 건물에 이렇게 아름답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 지역은 어느 곳을 어떻게 찍어도 정말 그림 엽서처럼, 건물이 그림 엽서처럼 이렇게 나오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다시 한번 밀라스톤 내부에 있는 전경을 찍고 있습니다. 스톤 안에 있는 성당의 모습입니다. 스톤 안에 있는 성당의 모습이고요. 가장자리는 수사님들이 쓰는 방입니다. 성당 입구에 있는 지금 벽화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성당 입구에 있는 벽화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성당 안에는 촬영이 안 되기 때문에 바깥에서만 촬영하고 있습니다. 성당, 스톤 안에 있는 성당 옆에 있는 벽화입니다. 안에는 촬영할 수 없어서 성당 외부에 그려져 있는 벽화만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스톤은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사진을 촬영해도 엽서처럼 나옵니다. 무슨 건물에 이렇게 아름답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